엄마, 나 도넛 사줘. 아유, 나 뭔 산다. 집에 가서 밥 먹어. 저딴 거 먹지 말고. 아니, 뭐요? 저딴 거요? 시장 음식은 저딴 거가 아니라고요. 장보다가 출출해졌을 때 허기를 달래주는 간식이 되기도 하고. 주머니 사정 가벼운 사람들이 저렴한 값에 맛있게 한 끼를 때울 수도 있고, 어린 시절 향수를 떠올리게 해주는 추억의 요람 같은 거라고요. 이 빈대떡 같은 시장의 먹거리는. 빈대떡 먹고 싶다는 얘기 참 길게도 한다. 아, 같이 드시고 가세요. 제가 살게요. 아, 산다고? 아, 그럼 뭐 그럴까? 밥하기도 귀찮은데. 아, 이거 저 앞에. 가자. 야, 감사합니다. 와, 많이 드세요. 제가 사는 거니까. 네. 맛있게 하시네. 어우. 야. 아우, 이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 먹어도 맛있어. 아이고, 뜨거, 뜨거. 아줌마 잘하시네. 바삭바삭하겠다. 어린이가 잘 먹네. 맛있어? 엄마가 해준 것보다 더 맛있지? 아, 솔직히. 그래. 아, 이게 남인 집이야? 그럼요. 맨날 울려. 아, 이런 거 얹어서 먹어야 돼. 그쵸? 막걸리 한잔하고 있다. 야, 떡볶이. 역시 시장 떡볶이가. 엄마 잘하지? 아유, 우리 때는 이런 거 꿈도 못 꿨다. 요새 참 좋아, 세상 좋아졌어. 맛있나? 그것보다 맛있다. 그거 봐. 야, 닭강정 맛있겠다. 맛있다.